와, 여러분, 벌써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우리가 연말 연초에 집안 대청소를 하잖아요. 저도 짐이 너무 많은 편이라 계속 버리고 필요한 것만 냅두고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, 그러면서도 와, 이 제품은 정말 잘 샀다. 와, 내가 이거 없었으면 진짜 불편했을걸? 이렇게 생각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취생 꿀템! 추천하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 제품은 행거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이케아에서 샀고요. 이름은 써드릴게요. 이케아에서 샀고요. 가격도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돼요. 얘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. 이 고리를 어디든 걸 수 있어요. 문만 있다면, 뭐 집에 방이 있다면 그 방문에도 걸 수 있고요. 붙박이장이 있다면 붙박이 문에도 걸 수 있고요. 화장실에 보면 샤워할 때 물 튀지 말라고 틀 있잖아요. 그 틀에도 걸 수 있어요. 얘가 걸리는 곳만 있다면 어디든 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뭐든 걸 수 있는 거예요. 모자를 걸어둘 수도 있고, 액세서리 많으신 분들은 액세서리 혹은 스카프, 진짜 여기는 뭐든 걸 수 있어요. 저기도 보여드릴게요.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. 여기는 보일러실인데요. 보일러실 문에도 이걸 걸어놨어요. 바로 옆에 붙박이장인데, 붙박이장에다가 옷을 걸어두니까 이렇게 긴 옷들은 바닥이 끌리더라고요.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긴 원피스나 코트류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. 아, 이건 화장실이에요. 이게 지금 샤워할 때 물 튀지 말라고 세워져 있는 그 벽이거든요. 여기에도 걸어놨습니다. 이렇게 걸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어디든 걸 수 있어요. 페이스 타월이랑 이거 손목 밴드랑 이거 헤어 밴드. 너무 편하죠? 저는 이게 주방에도 있어요. 주방 문에다가 걸어놨어요. 진짜 어디든 걸 수 있어요. 이거 행주들이거든요. 제가 이런 행주들을 너무 좋아해요. 근데 막 이렇게 뭐 닦는 행주는 아니고 손 닦는용. 전자레인지에서 뭐 꺼낼 때 뜨겁거나 아니면 냄비 받침으로 쓰기도 하고요. 다용도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저의 헝겊. 아무튼 이것도 이케아에서 샀거든요. 일당백이에요.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. 너무 잘 쓰고 있는 제 꿀템입니다. 자,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. 짠! 집이 좁다 보니까 원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빨래 말리는 게 와, 일입니다. 특히 그 빨래 건조대, 그 빨래 건조대 설치할 자리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빨래 건조대를 널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뭐 여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.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아까 그 제품처럼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고리를 어디든 걸 수 있어요. 제 빨래 인생은 이 친구가 있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원룸이신 분들,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. 제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빨래 건조대가 있기는 하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꺼낼 수 있긴 한데, 보시다시피 이렇게 꺼내버리면은 냉장고를 못 써요.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고, 얘를 꺼내면 여기 아래는 또 책상이거든요. 책상 겸 식탁인데 이거를 펼 수가 없어. 식탁을 쓰고 있으면 빨래를 널 수가 없는 거예요. 빨래를 널고 있으면 식탁을 쓸 수가 없고. 그래서 얘네들 대신에 저걸 사는 거죠. 이렇게 아예 위에다가 걸어두기도 해요. 어디든 걸 수 있는 문만 있으면 어디든 걸 수 있어요. 자,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. 아, 제가 사실 이 아래 바지는 잠옷이긴 한데 슬쩍슬쩍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냥 뭐 그러려니 해주세요.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. 짠! 여러분, 이게 또 진짜 요물이에요, 요물. 제가 이거를 살 때 솔직히 이런 간이 테이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. 또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뭘 사야 되나 좀 막 며칠 봤거든요. 꼼꼼하게 보고 사는 편이라 이 책상의 높이가 또 너무 높아도 힘들고 너무 낮아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 높이도 조금 보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, 이 다리가 얼마나 이 버틸 수 있는지, 그리고 사람들 리뷰는 괜찮은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제품이 최고였어요.
우선 리뷰가 너무 좋았고 리뷰가 진짜 많고 정말 좋았고 다리 튼튼해요. 그냥 다리만 있는 테이블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냥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받침도 있었고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도 그냥 뭐 싸게 오는 그런 거 있죠. 그냥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라고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실리콘 재질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제대로 붙여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나사들이 다 너무 잘 조여져 있거든요. 제품들에 보이죠? 이렇게 해서 되게 튼튼해요. 보면은 뒤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이거는 독서 받침대. 이거는 보관함이어서 이게 열려요. 이렇게 열려요. 열리고 닫히거든요. 열리면은 이 안에 뭐 펜이든 지우개든 포스트잇이든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보관함으로 안 쓴다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거든요. 이거 컵 받침대예요. 그러니까 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에 컵을 둘 수 있는 거예요. 안전하게 탁. 또 안 쓸 때는 사실 독서 받침대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보기는 했는데 오 이거 어떻게 빼나? 오 아 미니까 쉽게 나오네요. 처음 빼봤어요. 그래서 여기 홈에다가 얘를 끼워서 쓰는 거거든요. 나와서 딱 끼우면 오 독서 받침대도 이렇게 아니면은 얘를 옆에다가 이렇게 냅둬도 되고 이렇게 리뷰 보니까 여기에 태블릿 PC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독서 받침대까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얘가 또 너무 좋았던 게 여기가 살짝 라운드가 좀 있어요. 만약에 이 하얀 부분이 없었으면은 그냥 이 나무만 있었을 테니까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팔을 걸칠 때도 은근히 편하고 나무만 있었으면 여기 팔에 자국 남고 아팠을 것 같거든요.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이렇게. 넓고 높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견고하고 뭐가 많고 끝판왕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. 그 다음 제품은 현관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는 저희 집 현관이고요. 여기에서 소개드릴 저의 꿀템은 바로 짜잔! 이것입니다. 이게 뭘 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정답은 우산꽂이입니다. 이거 봐, 너무 편하죠? 얘네가 자석이에요.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위아래는 다 자석이고요. 얘를 이렇게 뗐다가 붙이면 돼요. 여기 아래도 이렇게 뗐다가 이렇게 길이를 가깝게 하고 싶으면 가깝게 하고 멀리하면 멀리하면 되거든요. 저는 장우산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한 요 정도? 에파. 아이 이게 강해가지고 아 요 정도 요 정도 길이로 떨어뜨려 놨고요. 이렇게 장우산을 끼워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접이식 우산도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엄마 집에도 하나 보내줬거든요. 엄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여기에 우산이 총 하나, 둘, 셋, 넷 네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안 빠져요. 제가 이 제품 쓴 지 한 2, 3년 됐으려나 꽤 오래됐거든요. 자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현관이 좁은 집은 이렇게 우산을 보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.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. 그 다음 제품은 욕실로 가시죠.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요. 저는 지금 세탁기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말이죠. 때가 쏙 비트에서 때가 쏙 비트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비트 실내 건조 캡슐 세제입니다. 여기에 지퍼가 있어요. 아,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. 그리고 와... 향이 너무 좋아요. 향이 와, 다른 섬유유연제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. 와 향이 너무 좋아. 한 개를 꺼내서 세제 투입구가 아닌 세탁조에 넣어주셔야 해요. 자 이렇게 세탁물보다 먼저 넣어주시는 겁니다. 그 위로 빨랫감 넣어주세요. 저는 란제리 울코스로 수건 세탁해요. 다른 세제를 썼을 땐 섬유유연제도 조금 넣었는데 비트 실내 건조 캡슐 세제는 섬유유연제 없이 돌려볼게요. 여러분 문제입니다. 여기 보이는 4개의 수건 중에서 비트 실내 건조 캡슐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 수건은 무엇일까요? 딩딩딩딩딩딩. 정답은 요 두 개입니다. 요 두 개가 비트를 이용해서 세탁을 한 거고 요 두 개가 다른 제품으로 세탁을 한 거거든요.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? 아니 방 안에서 말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햇빛 받아서 말린 것처럼 이렇게
뽀송하게 바짝 마를 수가 있는지 저 마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. 수건을 개면은 알잖아요. 얘는 약간 촉촉함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햇빛을 잘 못 받고 실내에서 건조가 됐기 때문에 얘는 지금 털 선 거 보세요. 와 진짜 바짝 말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얘랑 다른 거 보이죠? 같은 수건이거든요. 얘도 원래 이랬어요. 근데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. 깐깐하기로 유명한 독일 더마 테스트 인정받고 요즘 비건 제품이 인기잖아요. 이 세제도 비건입니다. 더불어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어요. 제가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도 세탁해 봤는데요. 이런 옷들은 기능성이라 세탁을 잘 해야 하거든요. 짱짱하고 쫀쫀하게 잘 세탁됐습니다.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. 이번 영상 제작 지원에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올해 마지막 인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때 봐요. 안녕.